대한민국의 대표 MC인 유재석이 FNC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끝내고 안테나 뮤직과 전속 계약 체결했습니다. 안테나 뮤직은 유재석과 절친한 유희열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루시드 폴, 페퍼톤스, 정승환 등 유명 실력파 뮤지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데 유재석 영입과 함께 강남의 100억대 빌딩도 함께 매입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. 지난 FNC에서 약 6년간 몸을 담았던 유재석이 상대적으로 중소형 기획사에 속하는 안테나로 이적하는 이유로는 사실 유재석의 경우 소속사의 힘보다 본인의 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 별다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속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한편 안테나 뮤직에 속해 있는 정재영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재석이 이번에 안테나 뮤직에 들어오면서 전 직원에게 소고기 선물 세트를 돌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. 이에 네티즌들은 신입사원이 만드는 전 직원 복지라며 미담을 추가했는데 현재 기업 공시에 알려진 직원 수는 몇 년 전 정보이긴 하나 6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속 뮤지션들로는 유희열과 유재석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달합니다. 즉 해당 소고기 선물 세트의 가격을 약 20만원으로 잡고 20여 명 전원에게 선물 세트를 돌렸다면 유재석은 소속사를 옮기면서 약 400만원을 쓴 것으로 예상됩니다. 파도 끝없이 갱신되는 유재석이 앞으로도 큰 활약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.